네. 추억 속의 스타를 만나보는 스타쇼 그때 그 사람의 이문호입니다. 오늘 만나볼 추억의 스타는요. 아, 이분들은 30년 전 대한민국을 군대 열풍으로 이끌었던 장본인들이시죠. 30년 전 일밤의 간판 프로그램 진짜 사랑의 장혁 씨와 박형식 씨를 소개합니다. 왼발 제자리에 손 하나 둘 좌영좌 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사나이 장혁 아기 병사 박형식 이었습니다. 야, 대박입니다. 네. 아,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예. 자,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30년 전 최고의 아이돌 그룹 우리 제국의 아이들의 멤버였던 우리 박형식 씨. 아,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뭐 그때 같이 활동했던 멤버들이랑 유닛 그룹을 만들었어요. 오, 유닛 그룹. 그 그룹 이름이 뭔가요? 제국의 아저씨. 제국의 아저씨. 제국의 아저씨들로 지금 황세를 많이 하고 있다고 우리가. 좋습니다. 재밌네요. 예. 자, 그럼 우리 장혁 씨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진짜 사나이 하고 예. 아, 군대의 매력을 느껴서 직업군인 택했습니다. 직업군인 택했어요. 근데 입술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버릇인데 앞니가 말라서 입술이 자꾸 붙어요. 아, 좋아요. 아, 예, 예. 아, 예전에 30년 전에 정말로 진짜 사나이 인기가 어마어마하셨잖아요. 어마어마했죠. 그 당시에 아빠 어디가가 인기가 많았나요? 진짜 사나이가 인기가 많았나요? 뭐 이건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빠 어디가가 인기가 많았어요. 정말요? 우리가 뭐 화생방 훈련을 하고 유거크 훈련을 하고 이거 다 필요가 없어. 윤우가 그냥 짜파구리 이거 한번 하면 그냥 이거 한번 시청률이네요. 시청률이. 윤우가 우리 부대 취사병으로 이번에 최근에 전역을 왔어요. 네. 왔는데 일주일에 세 번 짜파구리가 나와. 아주 구역질러요. 토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제작진에서 네. 또 반가운 손님을 좀 저희가 초대를 해봤습니다. 두 분 몰래. 우린 나하고 몇 마디 안 할 것 같은데 다른 손님을 부르나? 지금까지 아빠 어디가와 윤우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두 분 보시면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아요. 자, 몰래온 손님 나와주세요. 너싸. 자. 너싸.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온 샘 해밍턴입니다. 아, 형식이 아기 병사가 나만 해줬어. 난 아기 병사. 장혁 입이 더 올라갔어. 아니야, 절권도로. 자, 앉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앉아. 반갑고. 제자림. 아, 예, 미안합니다. 야. 미안합니다. 이 형 아직도 구멍이야, 이거. 진짜. 우리 샘 해밍턴 씨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힘들어. 샘 해밍턴 씨, 그 당시 인기가 어마어마하셨는데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네, 솔직히 말해도 됩니다. 군대리아 버거 프랜차이즈 사장입니다. 군대리아 버거 잘 나가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군대리아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한번 맛있게 먹는 모습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예. 군대 제대하고 더럽게 맛없어. 짬밥 냄새. 짬밥 냄새 없이. 자, 그러면은 이번 순서는요. 네. 세 분이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네. 퀴즈를 통해 풀어보는 스피드 퀴즈 시간입니다. 스피드 퀴즈. 우리 박형식 씨하고 장혁 씨가 문제를 내주시고 네. 샘 해밍턴 씨가 맞춰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섯 문제인데 다섯 문제를 다 맞추시면 해외여행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신선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이거 너. 외국인? 이거는 형이 이제 군대 가갖고 욕을 많이 써갖고 좀 고생 많이 했지. 요자? 그걸 두 개 하면은 요요? 그렇지! 잘한다. 이것은 우리가 젊었을 경우에 30년 동안 이걸 쭉 먹어서 지금도 네 오줌이 노래. 바나나 라떼? 잘한다. 이거는 화이트 데이, 발렌타인 데이, 짜장 데이보다 형이 더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 걔네들 보면서 했던 말! 가지마! 가지 말라고! 정답입니다! 좋았어! 자네 훌륭해! 해외여행 상품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해외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호주 여행권입니다. 나 호주에서 왔습니다. 호주 가지마! 왜? 나한테 가지마! 호주 가지마! 형 안 갈 거면 나 죽어! 말도 안 돼! 가지마! 호주 안 돼! 가지마! 호주 가지마! 진짜 사랑이 되었습니다!